자, 이제 다음은요. 아, 다시 결혼을 하라면 전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하여간. 자, 그랬는데요. 지금 그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가요. 원래 각자 그한 번씩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 강수지 씨는 또 출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 김국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부인이 한번 유산을 했죠. 네. 강수지 씨도 원래 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결혼했다가 그다음에 이혼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김국진 씨는 그때 2002년 때그 이윤성 씨하고 원래 그 시트콤 찍다가 만났잖아요. 시트콤 찍다가 그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막좀 유산을 하면서 그때 아마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윤성 씨는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 치과 의사 홍지호 씨하고 결혼했어요. 홍지호 박사. 그 방송에 패널 자주 나왔던 분 있잖아요. 타임머신에.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도 결국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지금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쪽 가족들하고 윗집 아랫집 뭐 그런 사이로 살잖아. 근데 이제 그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엄청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두 부부는 몰라 이제 뭐둘 사이에서 자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금슬 자체는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식,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예식, 역할을 하는 예식이에요. 꼭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도적인 결혼이 안 갖춰져 있었을 때는 결혼식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고 알림으로써 결혼 관계를 공인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제도적 결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공기관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관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 정말 식만 올리고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결혼 사실 인정을 받으려고 식을 올리는 나라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서양의 경우는요, 식은 올려도 혼외 출산한다고 혼인신고는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서유럽하고 북유럽은 되게 간소하게 하고요. 남유럽은 친지들을 불러서 굉장히 대규모로 한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의 중요한 이유는 축의금이죠. 그 부부 본인들이 아, 우리는 식안할 거예요. 정말 간소하게 할 거예요. 하려고 해도 부모님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그동안 그 부모님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데 뿌렸던 그 부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결국 스몰 웨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 결혼식 하면서 혼인 계약서에 설명하는 거는요. 식장이 공공기관일 경우에요. 식장이 관공서에서 식장을 빌려주면요. 관공서에서 그냥 한 큐에 다할수 있어요. 신고까지. 그래서 정말 그 부조금 때문에 그 파탄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다.
하객 숫자가 너무 적으면 정말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힐까봐 걱정하는 그런 예비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객 알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씁쓸한 게 정말 이런 하객 알바. 저는 진짜 그런 하객 알바로 왔던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굳이 이렇게 억지로 사람 채워서까지 결혼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격식일까요? 말이 격식이지 실제로는 엄마들이 우리가 다른 집들이 다 돈 뿌렸으니까 우리 돌려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그 남들 보여주기 위한 허리 허식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 주례는 누가 해야 되는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부부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주례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 아니면 정말 뭐 오래 지내면서 좀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문 주례인도 있대요. 그리고요 종교시설에서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주례를 해요. 왜냐면 해당 종교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결혼할 때는 혼인 성사를 집전을 해야 되는데 성사를 집전을 하려면 사제가 돼야 되잖아요.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례 사제가 있어요. 혼인 성사는 그렇고 그리고 주례를 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례를 누가 해야 되는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현행 법상으로 주례를 설 수 없어요. 법이에요. 그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정치인들은 축의금이나 장례식장 부조금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명의로 내면 안 돼요. 부인은 낼 수 있어. 부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 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는 내겠지만 정치인 본인은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되고 그 주례를 서면 안 돼요. 왜냐면 정치인이 주례를 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주례를 서면서 자기의 정치 성향 같은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홍보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인들은 주례를 못 서게 해요. 정치인들은 주례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정말 존경하는 어른들을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현직 정치인이면 안 돼요. 현직 정치인이면 안 되고 은퇴했으면 상관없어요. 은퇴하거나 이제 선출직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선출이 안 됐어. 선출이 안 되고 낙선을 하고 현재 당에서도 그냥 당원이야. 아 당원이면 안 돼요. 당원이면 줄여서는 안 돼. 그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결혼식 축사 요즘은 5분 컷으로 끝나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예식장들이 빨리빨리 회전시키려고 그래서 주례사 짧게 하라고. 그리고 요즘은 아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그 성혼 선언문 읽는 거는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냥 그 신랑 쪽 어른이 하든지 뭐 신부 쪽 어른이 하든지 그냥 신랑 신부의 지인이 성혼 선언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사진 보면 알겠지만요 제 동생도 결혼식 할 때 줄이 안 썼어요. 줄이 안 썼고 그렇고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그 일단은 사전 준비 단계는 가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뭐냐?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사회자가 그날의 MC가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뭐 그냥 말좀 하다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이제 양가의 엄마들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 양가의 엄마들이 그 화촉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화촉에 불을 붙이고 서로 맞절하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신랑 아빠는 그냥 앉아 있고 신부 아빠가 신부를 계속 신부 손 잡고 그한 어느 정도까지 같이 그 입장을 하고 와서 그 앉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랑 아빠가 하는 일이 없다고 신랑 아빠하고 신부 아빠도 같이 손잡고 입장해서 그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자기들도 맞절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동반 입장을 시키죠. 요즘 그리고 그 뭐냐 군인이 결혼식을 할 때는요. 신랑이 입장할 때그 제복을 입은 예도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도단이 칼을 이렇게 샥 올려가지고 그 칼로 게이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그 남자나 신랑이나 신부 둘중한 명이 직업군인이면 그칼 밑으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쨌든 요즘은 부부 동시 입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동시 입장하면 신랑 신부 맞절.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서약을 하죠. 그리고 성혼 선언을 하죠. 그래서 혼인 서약하고 성혼 선언문은요, 보통 그냥 두 집안 중에 한쪽에 어른이 나와서 읽거나 아니면 그냥 지인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례사 역시 두집 중에 그한집 어른이 나와서 하든지 그 아니면 그냥 지인이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공연 있고. 그 다음에 신부부한테 먼저 인사하고 신랑부부한테 인사하죠.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꼭 신랑은 양가 부모한테 큰 절을 해요. 신랑은 양가 부모한테 큰 절을 해요. 물론 큰 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허리나 무릎을 다치면 큰 절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큰 절을 못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하객들한테 인사. 그리고 보통 군대 제복을 입으면 그러면 보통은 거수경례를 하겠죠. 왜냐면 군인이 결혼할 때는요. 남자 군인이 결혼할 때는 제복을 입어요. 남자 직업 군인은 제복을 입고 여자 직업 군인은 제복 안 입어요. 좀 이상하죠? 군인들의 결혼 때도 남자 군인만 제복 입어요. 여자 군인 때는 예도단은 있지만 여자 군인은 제복을 안 입고 웨딩드레스 입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퇴장을 하죠. 그리고 그 성당에서 혼인 성사면 그냥 기도만 하는데 혼인 미사가 있어요. 혼인 미사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뭐냐?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그다음에 주례사제가 입장을 하고 미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미사일의 기본적인 전례 속에 그 혼인 예식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미사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미사 흐름은 같고요. 보통의 그런 그 주례사는 주례사제가 강론을 하죠. 그 신랑 신부한테 하는 그런 강론을 하고 보통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강론은 그 그날 미사에 그 독사와 복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혼인 미사는 약간 예외적으로 그런 신랑 신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례사제가. 그래서 강론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걸 하죠. 뭐냐? 그때 이제 강론이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혼인 예식을 해요. 그래서 혼인 서약하고 뭐 반지 끼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신랑 신부 뽀뽀. 키스 씬이 있고. 하여간 그래서 혼인 예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 말씀 전례가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전례가 다 끝나고 혼인 예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주일 미사를 겸하는 경우는 보통은 보편지 그 이제 신앙 고백 보편지한 기도가 있는데 보통 토요일에 혼인 미사를 해요. 그 보통 주일에는 혼인 미사를 안 해요. 혼인 미사는 보통 토요일에만 하고 혼인 미사는 주일 미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요. 주요미사보단 짧아요. 그 다음에 성찬전례부터는 똑같아요. 성찬전례부터는 완전히 똑같고, 근데 이제 종칠 때, 어떤 성당은 그 종치는 예식할 때 성찬기도, 그 감사기도 할 때요. 어떤 성당은 옛날식처럼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앉는 의자 있잖아요. 앉는 의자에 장괴틀이라고 무릎 꿇는 기도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는 기도 의자 시설이 돼 있는 성당은 보통 무릎을 꿇어요, 종칠 때. 근데 그 뭐냐? 그런 게 없는 성당은 보통 그냥 서서 미사를 하죠. 그렇고 그렇게 이제 미사를 하는데 그 신랑 신부는 장괴틀이 있어요. 신랑 신부 자리에는 장괴틀이 있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신랑 신부는 거의 제대 앞에서 미사를 하거든요. 그렇고, 그렇게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 때 신랑하고 신부만 이제 먼저 영성체를 해요. 성체를 이용해요. 신자인 경우만. 그리고 보통 혼인미사에서 축가가 있으면요, 영성체 할때 보통 영성체 할때 처음엔 성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성체 성가를 해야 돼요. 성체 성가는 전례력과 관계없이 성체와 관련된 성가를 해야 되고요. 성체와 관련된 성가 예외적으로 좀 다른 날은 주님 부활대축이라고 주님 성탄대축일만 예외적이고 그리고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성체성가 1절만 부르고 이제 혼인미사 때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체를 모시고 있는데 그때 이제 축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누나의 결혼식 때는요 그 집안에요 그 국악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국악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춘향가를 부르는 거야. 춘향가를 부르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신랑은 신부에게 뽀뽀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 사랑 사랑 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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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의도적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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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기의 호흡이 긴 거를 과시하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뽀뽀하라는 거죠.
아이가 뭐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리하고 신랑 신부가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그 양가 부모하고 찍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이제 찍죠. 가족들 찍고 그 다음에 친척들 찍고. 아, 친척들 찍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별로 찍어요. 가족별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직장 동료. 직장 동료가 찍고 그 다음엔 이제 진짜 친구들을 찍죠. 그 친구들하고 찍을 때가 사실 그게 하이라이트죠. 그때 신랑 신부 뽀뽀씬 사진 찍고 키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부케 던질 때. 그렇구요. 그 거기까지가 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이제 연회장 가서 식사를 하죠. 연회장 가서 식사를 하고 신랑 신부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인사를 하러 가죠. 인사하러 가고 그 근데 이제 그 좀 고급진 식장에서 하면 그대로 코스 요리가 나와요. 그대로 코스 요리가 나오면 이제 그 그냥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올라와서 2부 예식을 하죠. 그 임창정씨가 첫번째 결혼식을 할 때요, 1부 예식은 예식을 하고 2부 예식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이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전이어가지고 야구 봤어요. 그 오전에 결혼식 올리고 야구 봤대요. 그때 임창정씨의 첫번째 부인은 프로골퍼였죠. 근데 지금은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죠. 내가 저지른 사랑. 그 다음에 요즘엔 패백을 잘 안해요. 패백은 이제 한복 입고 그 절하는 건데 그때 이제 배추, 대추는 아들을 의미하고 밤은 딸을 의미해가지고 뭐 아들 몇 딸 몇 낳거라 하면서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 그 그런 패백상 그 그런 그 신랑 신부가 서로 러브샷을 하는데 첫날 밤을 의미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패백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패백은 안 했어요. 요즘은 패백 잘 안 하더라. 그래서 결혼식의 불문율, 축의금. 그래서 가족이 같이 참석할 경우는 보통은 그 가족이 같이 참석할 때는 보통은 그거죠. 그 가족이 봉투 하나를 내죠. 그리고 보통 또 단체가 참석할 때도 단체가 봉투 하나를 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소지금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취준생들은 솔직히 축의금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권 받아오기도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축의금을 내야 식권을 주는 약간 좀 찝찝한 게 좀 있어요. 그 카운터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축의금을 미리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 있어서 계좌로 따로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축의금은요 보통 그 양가 부모님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직접 쓸 돈은 그 미리 계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꼭 그 현찰로 안 주더라도 친구들끼리 막 돈 모아서 뭐 살림살이 사주는 경우도 있대요. 뭐 야 너 뭐 필요하냐 하면서 우리가 골라줄게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만약에 남녀 커플이 그
컴퓨터 이런 걸 엄청 좋아해. 컴퓨터나 게임 이런 걸 엄청 좋아해. 그러면요, 혼수품을요, 진짜 엄청난 최신형 컴퓨터를 사는데 몰빵을 해요. 거의 뭐, 막, i7급, 그 최고 등급, 최고 사양 안주 그냥 다 맞춰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설마 그런 다른 혼수품도 필요한데 i9급으로 맞추겠어? 그렇게 맞추면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BJ나 유튜버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PC 장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신혼 차리게 되면 컴퓨터를 새로 바꾸는 부부들도 있어요. 몰라, 나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청첩장이 없으면 결혼식 참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은 진짜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초대를 잘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식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축의금을 걷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초대장이 남발이 돼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 한국은 남자는 수트 아니면 수트 아니면 캐주얼 수트.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옷 입고 가는 것까지 문제가 안 돼요. 결혼식은 캐주얼 수트까지는. 그리고 아니면 굳이 정장이 없으면 단색의 깔끔한 옷차림. 근데 원색은 안 된대요. 그리고 여자 참석자들은 복장의 불문율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일단 원색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완전히 보통 어두운 옷 입고 가죠. 그 까만 옷. 그래서 흰색 또는 유사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은 금기사항. 그리고 그리고 밝은 옷을 입는 것은 금기사항이고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화장 또는 헤어스타일도 예의 어긋난대요. 결혼식의 주역은 신부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화려한 패턴을 자랑하는 그런 신발만 피하면, 뭐, 그냥, 구두? 구두 정도? 그냥, 단화 구두. 굽 없어도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몸에 촥 달라붙는 옷이나, 과한 노출이 되는 옷은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안 좋게 보죠. 섹시한 옷을 입고 가면, 남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렇고요. 하지만 일단은 대통령령 제26,774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장 혼례에는 하객의 복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좀 그냥 단정해 보이는 옷이다 싶으면 그냥 입고 가시면 돼요. 결론, 신부보다 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정상 정장을 못 입고 갔으면 맨 앞에 서면 좀, 사진빨이 안 나온대요. 왜냐면 이 결혼 사진은 어른들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서거나 가족들이 서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요. 아니면 한복. 왜냐면 또그 결혼하는 그 가족들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결혼한 여자들은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족들 중에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는 거의 무슨 한복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좀 윤달에는 결혼식을 치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성수기 시즌에도 윤달이 겹치면 그 결혼식장 예약률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음력 2월은 바람달이라고 해서 또 결혼식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람달이나 윤달이 아니어도요, 현충일은 결혼식 날짜로 안 잡는 게 예의예요. 왜냐면요, 현충일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충일은 공휴일이더라도 결혼식을 잡지 않아요. 그게 예의예요, 되도록. 특히 군인들이 결혼할 땐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양가 부모가 결혼한 달이나 제사가 있는 날도 피하는 집안도 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피해야 되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요,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결혼식이 대거 취소 연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메르스가 있었는데도 결혼식을 하나 초대를 받아서 저는 갔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윤달 프로모션을 하는 결혼식장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당사자들이 결혼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부신랑과 부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축의금을요, 혼주한테 개별적으로 전달해요. 식장에서 전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집안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전통 문화가 쇠퇴하면서 이제 작은 집에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사라지게 됐고요.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다수 결혼식은 예식장 결혼식이에요. 울릉도는 예식장이 없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 시청 같은 관공서에서 결혼식을 해주기도 해요.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드레스도 그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청 공무원이 주례도 서줘요. 대신에 이제 스몰 웨딩 규모로 그렇게 많이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프터 식사 연회는 보통 근처 레스토랑을 빌리고, 그리고 시청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그 자리에서 상쾌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서까지 도장을 꽝 찍는 거야. 그 자리에서 서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아예 별도의 식 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죠. 2010년대에 들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아졌는데, 결혼식 자체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셰프 이찬호 씨하고 방송인 김새롬 씨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스몰 웨딩 해가지고 그냥 양가 식구 한 10명 정도가 이찬호 씨의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는 걸로 끝났어. 하지만 연예인 부부들 중에 정식 결혼식을 안 올리면 이혼하게 된다 이런 징크스는 그대로 못 피해갔죠. 그러니까 이 식을 안 치르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스몰 웨딩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유교적, 권위주의적 이런 사회 문화가 너무 뿌리 박혀가지고, 당사자들만의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진짜 양가의 문제고 집안 어른들의 입김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집 경조사에 보냈던 각종 부조금을 그때 다시 다 돌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식을 안 치르면 부모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의금 못 받으니까. 그렇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부조금, 축의금, 주로 결혼식에 내는 그 돈을 말하고, 뭐 돌잔치, 환갑, 회갑, 칠순잔치 등 각종 잔치 때다 내요. 근데 이제 각종 생일잔치 이런 거는 어차피 가족이나 절친 친구들만 오는 게 보통이고, 돌잔치도 그렇고, 근데 축의금은 근데 첫째 잔치에서만 받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암묵적인 룰이 돌잔치라는데 첫 아이 돌잔치에서는 축의금을 받는다는 룰이 있고, 사실 그거래요. 이번에 결혼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결혼식을 먼저 한게 아니고 동생이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첫그 집안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할 때는 하객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많이 안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보상 심리인 거지. 그 보상 심리가 문제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왜 보상을 받아야 돼, 그거를? 꼭 1만, 꼭 100만큼 줬으면 꼭 100을 받아야 돼? 근데 성인이더라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아니면 니트 등의 각종 비소득자들은 좀안 내도 된다는 살통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내는 경우 드물고, 초대를 받고 가면 쬐끔은 내는 게 어느 정도의 예의는 있죠. 그리고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거나 하면 약간 눈치 게임이 좀 있어요. 그네 가지에서 양상국 씨가 유학해줬죠. 안 친하면 3만 원, 친하면 5만 원, 진짜 친하면 세탁기. 그래서 사적으로 친한 거는 아닌데 안 내기도 그럴 때. 밥을 안 먹을 거면 3만 원, 밥을 먹을 거면 5만 원. 너무 비싼데? 아니 그니까 그 세탁기는요, 혼자 사라는 거 아니고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사라는 거죠. 어차피 그 모을 때그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혼자서 축의금 낼 정도의 금액은 되거든. 그리고 직장에서 인사하고 밥 먹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일 때 5만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직장 동기이면 10만 원. 직장 동기면 10만 원. 젠장. 그리고 친구. 친구는 정말 소꿉친구, 아니면 뭐, 불알친구. 이 정도면 10만 원 이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 결혼식을 잘안 가요.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만 할 뿐, 별로 사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5만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친척. 친척은 기준이 없어요, 당연히. 친척은 보통 적으면 10만 원. 그리고 친척은 그 이상 내는 집도 있어요. 진짜 이번에 친척들 중에서요, 겁나 많이 내는 집이 있더라. 그리고 그집뭐 하는지 아세요? 그 피로 현장에서 디저트 싹쓸이 하더라. 어휴, 진짜. 그리고 정말 친한 사이의 경우는 축의금 대신 신혼살림으로 대신 해주는 것도 가능. 그리고 신혼여행 전이라면 그 축의금에 상당하는 그 약간 그 달러? 여행 가서 쓸수 있는 외국 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하객 측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친척이나 직장 관계자는요, 결혼 소식을 알았어. 근데 돈을 안 보내. 그러면 나중에 꼬투리 잡혀요. 그 친척 같은 경우는 인연 끊고 사는 사이가 아니면 보통 내고요. 그리고 직장의 경우는요, 그 부서 내그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걷어서 그 전에 미리 주거나 갔다가 여행 신혼여행 끝 결혼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첫 출근할 때 전달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하고 지인. 친구하고 지인 관계는 좀 애매해요. 내 결혼식에 돈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 앵간하면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못갈 수도 있지, 사정생이면.
그리고 직접 만나서 밥 사주면서 초대하면 이거는 참석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꼭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속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던 친구 결혼식은요, 정말 진짜 제가 축의금 낼 돈도 진짜 얼마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만큼 내면 좀안 되는 거기도 한데, 진짜 요만큼밖에 못 냈거든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결혼식을 갔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청첩장은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식 전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만나서 청첩장을 전달을 해줬었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바쁜 와중에. 그렇구요. 그리고 보통 결혼 2, 3주 전에 1대1 카톡 대화를 알렸다면 가까운 지인인 거고요. 단톡방에 전체 공지로 알리거나 모바일 청첩장을 딱 던지면 그냥 뭐 지인은 지인이야.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런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는 좀 친하다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리고 몇년 동안 진짜 연락이 없었어. 근데 결혼 전에 누구야? 나 결혼한다 하고 카톡으로 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축의금만 먹고 튀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만약에 그러면 그래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했을 때 시간을 난 시간 안될것 같아 하면 그러면 축의금도 보낼 필요 없고 안 가면 돼요. 아, 물론 정말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요. 같은 집단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그냥 SNS로 통해서 듣거나 다른 친구한테 건너서 듣거나 하면요. 그러면 그냥 연락만 보내가지고 그냥 축하한다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연락해가지고 나 가도 되니? 하면 그럼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진짜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정말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저. 그러니까 막 결혼식 때막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초중고 나오면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솔직히 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1대1 연락을 미리 알려준 것이 기본이에요. 최대한 빨리 전화로. 그 축의금은 이럴 경우는 그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 집들이 할 때, 그럴 때 주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집들이 할때 간다는 거는 결혼식 못간걸 만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요, 거래업체 혹은 의뢰 입장으로부터는 축의금을 못 받게 하는 지침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금품수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은. 축의금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은 축의금을 줄 수가 없어요. 현직 정치인들은.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정치할 거면 결혼식 이런 데서 자기 인맥을 쌓을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청첩장 문제. 지나치게 많이 보내면 이거 안 친한 사람들한테도 돈 뜯을 거냐? 이런 거고. 적게 보내면 나한테 안 보냈어? 나 친한 애 아니었니? 왜 나한테 안 보내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친척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청첩장을 보내요. 친척들은 부모님들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친해가지고 친한 애는 꼭 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보통 결혼식 전에 뭐 밥이나 먹든지 뭐 차라도 한잔 마시든지 진짜 바쁘면
그럴 때꼭그 직접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리고 정규직이면 거의 무조건 보낸다고 보면 돼요. 직장 동료들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그리고 내가 축의금을 냈던 사람들 중에서는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아니면 엔간하면 보내요. 왜냐면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는 어차피 못 받아.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상대가 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돈 보낼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소속도 아니고 공적으로 얼굴 볼 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 근데 약간 사람이고 그리고 사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초대 안 하면 왠지 섭섭해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전화상으로 연락하면 뭐저 그래서 간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그리고 앞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연락 끊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보내면 돼요. 그리고 전 남친, 전 여친, 그러니까 구남친하고 구여친한테는요, 진짜 쿨하게 친구로 잘 지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안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소개를 해준 사람은 보통 그 선물을 해주는 게 예의예요.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는 당신이 소개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는 게 예의라네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야. 젠장. 원래는 주선자한테 옷한벌 해주는 게 관심이었는데 옷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냥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축의금 봉투, 뭐, 축결혼, 축화혼. 근데 왜 한자로 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금액을 알아볼 수 없게 푸른색 내지를 덧댄 이중 봉투가 좀 많이 쓰고요. 편의점 가면 축의금 봉투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리고 보통 거기에는 자기의 소속하고 이름을 적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 출신들은 장교나 부사관들 결혼 있으면 진짜 축의금 봉투 출력한 경험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난감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축의금 거둘 때요. 많이 받을 때꼭 어른들 중에 한자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자를 솔직히 그 컴퓨터 세대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뭔가 정자로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히 그냥 붓글씨처럼 완전히 휘갈겨 쓰는 그 한자가 돼 있어요. 개발새발.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한자를요. 그 정말 그 우리 내 사촌 동생들이 그 축의금 자리 카운터를 담당을 했거든요. 심지어 내 사촌 동생들은요. 이과예요. 심지어 내 사촌 동생네 애들은 이과여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한자 그냥 따라 그렸어. 진짜 그렸어.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한글로 이름 정사한 데 많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축의금은 보통 홀수로 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객 숫자가 우리나라만큼 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없으면 초청받을 일은 절대 없어요. 직장 동료도 엄청 친하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래 신혼여행 잘 갔다 와. 애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스몰 웨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예식장 문화에 좀그 반, 그 반에서 나오게 된 컬처. 스몰 웨딩이 있는데, 자, 스몰 웨딩 사진 제가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거 스몰 웨딩 이 사진은 그 배우 원빈 씨와 배우 이나영 씨의 결혼식. 정말 강원도 산골에서 결혼식 했고요. 이두 분은요. 그 정말 정말 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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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치르는 결혼식. 정말 허리허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고요. 스몰웨딩. 그 가수 이효리 씨와 그 작곡가인가? 그 이상순 씨가? 제주도 별장에서 정말 조그만 하객들만 초대해가지고 조촐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리고 원빈 씨, 이나영 씨 부부, 그리고 김나영 씨, 그리고 김무열 씨, 윤승아 씨 부부 등도 다 스몰 웨딩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작은 장소에서 적은 수의 하객을 초대해서 치러지는 결혼식. 근데 어쩐지 돈 절약하는 결혼식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예산 맞추려고 좀 재능 기부를 강요하거나 축의금 받아 챙기면서 손님 대접을 알뜰하게 하는 경우도. 그래서 스몰 웨딩은 원래 하우스 웨딩이에요. 그 서구권은요, 정말 결혼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잘 없어가지고 집이나 관공서나 교회 이런 성당 이런 데서밖에 못해요. 그리고 되게 그냥 조촐한 파티? 그게 진짜 스몰 웨딩이죠. 근데 그런 파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 너른마당에서 결혼을 치를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아주 조촐하게 된다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고요. 결국 스몰 웨딩의 주선하는 좀큰 식당 아니면 야외 예식장 이런 거를 찾게 되죠. 근데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진짜 비용을 생각하려면요, 정말 공공기관가처럼요, 공공기관처럼 약간 그런 장소 대여비가 좀싼 데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야외 예식장은 대관료를 받고요. 그리고 하객들의 식대는 혼주가 지불을 하죠. 그래서 식대를 일반 예식에 비해서 좀더 비싸게 받아요. 예식장에서 이유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스토랑, 갤러리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하면요, 예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플로리스트 그 고용 비용, 웨딩 스타일리스트 고용 비용, 예식장 꾸미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정말 그 배로 나가요. 그렇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가족 설득이죠. 그러니까 축의금 회수 문화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여러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해서 돈 냈던 부모들이 일종은 뭔가 회수해야 될 그런 비용, 그런 제대로 회수를 못하게 돼서 그런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야. 그래서 인맥과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친한 사람만을 초대하는 특성상 도대체 청첩장은 누구한테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가? 약간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스몰 웨딩 문화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나라 제일 그 스몰 웨딩 그 문화가 그 정착하는 그거에서요. 네.
특히 이 결혼식 과정에서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요. 다른 결혼의 그 결혼 과정과 결혼 갈등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오늘은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번 진짜 결혼식 느끼면서 솔직히 물론 이번에 하객들 중에 물론 그 동생의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요. 물론 우리 친척들은 왔겠죠. 친척들 왔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학교 다닐 때내 동기들 있잖아요. 내 동기들의 엄마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안 와. 내 결혼식이 아니니까 내 학교 친구들이었던 애들은 안 와요. 근데 걔네들의 엄마들은 온다? 엄마들은 와요. 왜냐면 엄마들끼리 친분이거든, 그거는. 그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이유는요. 이게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죠? 그 같은 학교를 다니고 만약에 같은 반 애들 중에 같은 아파트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반 애들 중에 같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있어. 보통 그런 경우는요, 애들끼리 안 친하다도 엄마들끼리 같이 내. 그래서 엄마들끼리 친하면서, 야, 니네들도 좀 서로 좀 같이 놀고 그래. 약간 그렇게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중에 커가면서 애들끼리 연락을 안 하잖아요. 상급학교 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연락 안 하는 애들의 엄마들이 다온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저런 아줌마들까지 여기서 봐야 되나 진짜 그랬어요. 꼭 그리고 그런 아줌마들이 하는 말은 형은 니는 승훈아 니는 결혼식 언제 할 건데? 이런 진짜 아주 그냥 그삐 소리가 나오고 싶었어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혼식이야. 물론 하객에 한 25%에서 30% 정도는 보통 정말 신랑 신부 당사자들의 친구들이 오기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친구는 아닌데 뭐 직장 동료 아니면 이제 진짜 나머지는 전부 다그 친척 아니면 부모 인맥이에요. 근데 솔직히 부모 인맥이 와서 신랑 신부한테 도움 되는 거 없잖아요. 돈밖에 더 있어? 실질적으로 그 신랑 신부한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서로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설득을 못 시키겠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나도 그렇고 나하고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좀 뭔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별로 없어. 좀 연락 서로 안 하고 살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야 어차피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해서 끝내자. 어차피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그냥 성당에서 그냥 미사만 하고 그렇게 끝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예식장 큰거 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셀프 웨딩. 촬영도 다 우리가 하고, 촬영도 다 우리가 할 거고, 하여간 앵간한 과정들 최대한 우리가 좀 금적 부담이 최대한 안 나가는 쪽으로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아까부터 제가 먹고 있던 케이크는 바로 요 케이크였어요. 요 케이크였는데, 사실 아까 저녁에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인사하러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인사하러 다녀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이죠.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했는데, 이제 나름 내 동생이니까 내 생일 날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라. 물론 케이크 사는 거는 재수 씨하고 같이 샀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내 생일을 챙겨준 것으로, 일단은 그래. 좀 아직도 어른들의 그 눈치를 겁나게 받고 있는 지금 지태님은 일단은 좀 이제 재수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좀 열어가고 있다는 거.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이제 그런 가족 관계가 되는데. 가족과 관계가 돼버린 이상 이제, 왜냐면 또 우리 집안은 그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요, 이게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는 다 모여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냥 날을 잡아요. 이게 요즘은 친척들끼리 그 뭐냐 온라인으로 그 커뮤니티가 좀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밴드라든지, 아니면 그, 카카오에서도 있죠? 뭐냐. 내가 그 서비스 이름을 잠깐만 까먹어가지고. 카카오 그룹. 요즘은 뭐 카카오 그룹이나 밴드 이런 걸로. 요즘 그, 가족 친척끼리 다 커뮤니티가 돼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끼리는. 그래서, 가까운 친척끼리는 커뮤니티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 김간의 사람들 해가지고 그 우리 아빠의 5남매 가족 있잖아요. 우리 아빠의 5남매 가족을 다 거기를 가입을 시켜놨어요. 다 거기에 가입을 시켜놨고 다 거기에 이제 가입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예, 그쵸?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가족 행사 안내 이런 걸다그 그룹 안에서 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기 여수에 사는 친척들도 그런 거에 대한 소식은 교환을 하죠. 소식은 교환을 하고. 이제 서울에 사는 친척들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여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이는데, 이제 보통 그 작은 아빠 집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은 아빠 집에서 모여요. 보통은 작은 아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작은 아빠네 집하고 작은 고모 집이 이제 두 집이 가락동에 있고, 이제 내 동생 부부가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집이 같은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주자주 그냥 얼굴 마주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뭐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주말에. 근데 이제 보통은 모임을 하는 시점은 일요일 저녁. 보통은 일요일 저녁에 제일 많이 모여요. 일요일 저녁에 많이 모이고, 왜냐면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성당을 다니니까 일요일 점심이나 일요일 저녁에밖에 모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각자 성당에서 주일미사는 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미사를 하고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그럼, 막, 그렇게, 막, 굳이,
엄청나게 먼 사람들까지 굳이 뭐 하객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허리허식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정말 직계 친척들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어차피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이는데, 그냥 그 정도 모인 거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요.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